오빠, 어떡해요. 애들 다 가잖아요. 정로야, 조명 켜. 예? 예? 왜? 이것도 들고. 야, 아직 안 왔니? 예. 아휴, 큰일 났네, 이거. 연락되는 곳이 한 두도 없는데. 왔다. 선생님. 응. 이 멀티 필요하신 거죠? 대학 선배한테 빌렸어요. 실험 연극할 때 저희도 이거 썼었거든요. 아저씨,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잠깐만요. 주임 선생님, 문 좀 열어주시죠. 이 정도면 선생님도 할 만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막말로요. 트럭 하나 막는다고 쟤네들이 방송제 못하겠어요? 또!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감되시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임 선생님. 그 트럭? 방송반 거 맞아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선생 타고 있으면 연극반 거 아닙니까? 들여보내세요. 연극반 건데 뭐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열납니다.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뭘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하세요! 아, 예. 출발! 지금부터 제9회 MBS 방송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획 취재, 뭘 먹고 살라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을 먹어보셨습니까? 드신 적이 없다면 우리 학교 매점으로 오십시오. 가장 비싸고 가장 맛없고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학교 매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200원씩 드는 음식과 그의 정비례에서 맛없어지는 음식들, 특히 계란도 파도 없는 라면, 질기기만 한 쫄면, 바퀴벌레가 양념으로 들어간 우동 등은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춤에서 오늘 열어보죠.
아, 선배님! 아, 큰일 났어요. 지금 학 죽어요. 형 잡히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몽둥이 내고 쫓아오고 있어요. 뭐? 아니, 빨리 잡히면 죽어요. 빨리. 뭐야, 이거? 와. 엄마, 일도 다 끝났는데 벌벌 떨면서 거기서 뭐 하냐? 준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희들도 수고 많았다. 에이, 이제 다 끝나서 홀가분하지? 어, 끝나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아깐 방송제였고요. 우리 축제는 지금부터 아니에요? 항상 날 찾아와.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야야야야! 학주 점수 챙겼어!